전라남도에서 제4회 전남 다문화 가족 큰잔치가 개최돼 도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황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도내 다문화가족과 관계자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제4회 전남도 다문화가족 큰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도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와 전남가족센터협회 등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그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경제적 자립을 얻을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랜선 행사로 개최했으나 올해 거리두기 해제로 도민과 함께 현장에서 즐기는 화합과 소통의 자리가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공연 만들어주고 이 자리에서 너무 좋고 또 여러 가족들이랑 지역들이랑 만나니까 너무 좋고요. 아직도 그 다문화 복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와 그리고 많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22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600여 명의 다문화 가족이 참가해 노래와 악기 연주, 댄스 등 그간 갈고 닦은 장기를 뽐내고 현장 심사를 거쳐 상을 받았으며 참여한 다문화 가족들에게 행복한 추억의 시간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윤재입니다.